우리가 어디서부터지? 춘전한 다저거공 허여 백반 재송허는 중옷이다. 춘전한 시다. 춘전한 허여시다. 준조난 다정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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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굿굿 이제 그림이 나와. 준조난 다정허여 준조난 어웅 이런 거 잘해야 돼. 이런 걸 목을 안 하는 사람 못 하는 사람 영 못 해. 다 미끄러지르기 뺏게 못 해. 다 저웅 어요. 그래 미끄러져 버려. 미끄러지지 말고 다 톱니바퀴처럼 다 살려서 해. 다저거공 허여 그래야 목을 잘게 쪼개서 조이면서 이렇게 하는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연습을 해야 그게 목이 짠지게 이렇게 그 저기가 그 식임이 이쁘게 되지. 미끈둥하니 항상 그렇게만 그렇게 뺏게 못해. 육자백이 목 그 미끄러지고 그냥 큰 그거 뺏게 못해. 안 돼. 절대 안 돼. 그거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그거 뺏게 못하는데 절대 안 돼. 여기서는 4절이야. 절대로 안 돼. 준조난 다저거공 허여 시작. 준조난 다저거공 그렇지. 백반 재송 허는 중어 백반 재송 허는 중어 운도라 적게꼬리 운도라 적게꼬리 뇌를 지평을 허였는지 뇌를 지평을 거기도 평을 흘려내지 말고 평을 그렇게 뇌를 지평을 허였는지 별 그렇게 다 심고 내려와. 다 꼭꼭 찍어주고 내려와. 뇌를 지평을 허였는지 시작. 뇌를 지평을 허였는지 반우성 지저 울고 성 그 목을 조이는 연습을 해야 돼. 성해서 쉽게 떨어뜨리지 마. 환우 성 지저 내려올 때도 공력을 들여서 하나씩 음을 놓고 내려오란 말이야. 성 떨어지기는 천하시오. 미끄러지고 그 미끄러진다고 그렇게 미끄러지지 말고 음을 살려서 목을 조이는 연습을 하란 말이야. 환우성 지저 울고 시다. 환우성 지저 울고 뜻밖의 투견이란 귀축도 귀축도 귀축 그렇지. 여운을 줘. 귀축도 뚜 이런 것도 내가 지금 목이 쉬어서 그렇고 여러분들은 목이 예쁘니까 뚜 이렇게 되겠어. 거기에 여운이 있어야 돼. 시작. 귀축도 그렇지. 귀축도 여기처럼
지금 이 양반 한 규칙도가 이거야. 진짜 그렇게 해야, 그렇게 울어야 돼. 귀축도 해봐봐 시다. 귀축도 이렇게 이렇게 울어야 돼. 아 이게 그렇게 해야 새가 그렇게 울어야 이뻐. 시작. 귀축도 귀축도 하면서 사그라 점점점 사이어져 가요. 또 완벽하게 그려주고 내려와. 허다 말지 말고 씹다 만단 말이야. 부려 거기라 부려 거기라 가지고 앉아 울고한 만원 그냥 그거 아니야. 그냥 하면 안 돼. 그렇게 심심한 그거 아니야. 그리고 가지 위에 이게 지금 그림을 그려주는 거야. 자, 가지 약간 얇은 가지 위에 새가 앉잖아. 나무가 이렇게 흔들려. 그 형상이야. 가지고 앉아 이거 하시다. 가지고 벌써 울건 곧 미리 꺾어서 이렇게 내려와. 울건 많은 시작. 울건 많은 값을 받고 시작. 그 이가 중요한데 왜 그때 그걸 안 올려? 올려줘야 돼. 내가 어찌 시작. 내가 어찌 돌아오리 돌아오리 아주 잘하고 썩 잘했어. 썩 잘했어요. 아주 소리가 지금 많이 늘어. 지금 이 소리가 그냥 여기서 부른다고 그냥 다 같이 불러서 아헌 소리가 아니야. 이 소리가 이 소리 무게라는 것이 이 소리가 어마무시한 소리야 지금. 근데 썩 잘하고 있어. 썩 잘하고 있어. 다시 준조난 다저거거공허여 백반채송허는 중어시다. 준조난 이게 중요하다니까. 준조난 그놈을 꼭 해줘야 되시다.
충전한 다정엉허여 백반제 송허는 용어 운더라 적개꼬리 운더라 적개꼬리 니를 지평을 허였는지 니를 지평을 허였는지 와누 성지 저 울고 와누 성지 저 울고 뜻밖의 투견이란 쉽게 해, 소리를 뜻밖의 투견이란 호흡을 실어서 쉽게 휘리릭 부르면 안 돼. 목이 나온다고 휘리릭 부르면 안 돼. 뜻밖의 투견이란 시작. 뜻밖의 투견이란 귀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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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여귀라 불여귀라 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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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지 불여귀라 그건 육자백에 있는 거야. 그렇게 하더라고. 거기 그렇게 하면 안 돼. 육자백이야 거기가. 그래서 그걸 배제한 거야. 값을 받고 팔린 몸이 시작. 값을 받고 돌아오리 내가 어찌 돌아 돌아가지고 돌아시다 돌아오리 네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어서 한복을 치마를 한 개씩 입고 네. 이제 저기 뭐냐 이쁘게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딩딩딩 하면서 무용을 해야 돼.